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자, 이제 국내에서도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내일 공개를 앞두고 있죠.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좋게 출발한다라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이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하이퍼클로바이스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비공개 베타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게 성공을 한다라면 지금 이제 네이버보다는 조금 뭐 한 단계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NC 소프트든 카카오, 뭐 KT, SK텔레콤 등이 연말에 지금 하반기에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만약에 평가가 안 좋다라면 또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면 또 약간 빛바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어쨌든 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 어저께 시장이 조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요.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난주 후반, 특히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 또 월요일에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좀 공략을 좀 해본다라면 저는 뭐 알체라라든지 뭐 오브젠 뭐 이런 기업들 한 번 정도는 주목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AI와 관련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출시와 관련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체라와 오브젠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돌아온 유커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관련주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단체 관광 허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생각외로 이렇게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전같이 뭐 여행, 뭐 화장품 전체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앞쪽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보게 된다라면은 카지노 그리고 의료 관광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좀 앞쪽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를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컨트리 가든 이슈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디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7월 24일 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국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든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어떤 내수 확대 이런 것들을 경제 핵심 키워드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부동산 중심의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 아시겠지만 뭐 중국 뉴스가 나오게 되면 부동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도시 근로자의 40%가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게 되게 된다라면은 이 건설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수입이 줄게 되면 당연히 또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중국에서는 그 경제 드라이브 갈 때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거기에 대한 근거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소비 부진을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그 내수 활성화를 좀 뒤집어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연초에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소매 판매가 4월달 18.4%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결국 4월달을 기점에서 계속 꺾이게 되면서 결국 6월달은 3.1% 그리고 7월달은 2.5%를 현재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수 자체적으로 이게 경제의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래서 관광 산업을 좀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 산업을 좀 선택을 좀 하게 되면 관광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일본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관광산업을 통해서 양호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로 인해서 올해 연간 GDP가 한 3%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광산업을 통해서 이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그러니까 중산층의 어떤 소비는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층과 그 연관된 소비 쪽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비가 연결시켜보게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아닌지 그 양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 부유층과 연결된 소비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그리고 의료 관광 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뭐 제주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마카오 대비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북경이라든지 상해 쪽을 봤을 때 마카오 쪽은 4시간 걸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게 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크루즈 같은 경우는 뭐 3월 달까지 현재 제주 같은 경우는 이 예약이 풀로 차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항노선 같은 경우도 9월 달부터는 200편 정도 정설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수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내 미용, 성형, 탈모, 한방치료를 상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해서 일단은 카지노, 의료관광 관련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시겠지만 뭐 카지노 토픽은 당연히 롯데 관광 개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제주도 특수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제 호텔 신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노진, 요건 새롭게 이제 최근에 탈모 관련돼가지고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일단은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을 활용을 해서 리스트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향후에 조금 매수까지 연결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온 유커와 관련해서 롯데관광개발, 이노진, 호텔신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TFE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TFE는 이제 소켓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C라는 회사하고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을 보면 보드 관련돼서 한 47% 정도,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콕 관련해가지고 한 6, 7%, 그 소켓 관련해서가 한 6, 7%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ISC가 SKC에 인수가 되면서 아마 SK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삼성향 매출이 조금 이제 TFE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TFE하고 ISC의 매출 그 점유율이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내년에 한 150억 정도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 전기향 MLCC 테스트 사업 관련해서도 올해 첫 진출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테스트 버전으로 한 4, 50억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 이쪽 부분이 한 100에서 150억 정도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한 50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요 두 개만 하더라도 작년 매출의 50% 이상을 내년에 늘어나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좀 올라온 부분들은 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보면은 삼성전자 HBM 반도체 공장 투자하는데 TF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새로운 그 매출 성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한 2만 3천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3만 원 정도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TFE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생산 기업인데요.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2만 3천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효성중공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수도 상당히 빵빵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실적도 상당히 좋게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전력 인프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되게 되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단지 조성이라든지 수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증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계속 보수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력기기 그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중장기 수익성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를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이 효성 중국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LX 엘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엘렉트릭이 있는데 그 두 종목들 같은 경우는 7월 26일 이후에 좀 주가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효성 중국업은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근거들이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란지 그리고 중동 쪽이란지 이쪽으로서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효성 중국업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해외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유럽이 40%, 중동이 25%, 북미가 20%입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중동 쪽 비중이 좀 더 큰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유럽 쪽도 매출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동유럽 수도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좀 매력 포인트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우디 같은 경우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우디 2030 정책이란 것이 있는데 이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란지 신재생 발전 확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돼 가지고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북미 쪽뿐만 아니라 중동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었던 매출이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LX 엘렉트릭 그리고 현대 엘렉트릭과 다른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력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쪽 그 전력기기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 법인이 아직까지도 적자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12억 정도 현재 적자인데 2024년이 되게 되면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아마 효성 중공업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이끌고 있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려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은 한 0.99% 정도 약보합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19만 5천 원에서 20만 5천 원 정도 말씀 한번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8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중공업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북미 전력기기 생산 설비들 지금 수주가 늘고 있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오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 18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